제자는 맞지만 신 받으라 한다고 받을 수 있어? 신을 안 받으면 평범하게 살기 힘들다. 신이 테스트 받을 신이야? 그럼 왜 신이야? 그래서 공주를 보니까 부모의 덕도 없고 형제의 덕도 없다. 태어나긴 이 김씨 가정으로 태어났으나 니는 네 자존심도 세고 누구보다 남한테 뭐 신세 지는 것도 싫어하고 네가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현실은 전혀 따라주지도 않고 네가 가는 곳마다 말썽나고 구슬나고 왜냐하면 너를 보니까 아버지가 자꾸 아플어. 그 중학교 2학년 때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점점 치매도 오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한테 죄인 아닌 죄인 돼서 불쌍하다고 너한테 엄청 많이 와 계셔. 너 어떻게 잘못될까 싶어서 해준 것도 없는데 낳기는 낳았어도 제대로 키워본 적도 없고 제대로 니한테 뭐 필요한 거 해준 적도 없고 아 진짜 눈물 나. 그래서 아버지 너무 많이 우셔. 그거 안 친해가지고. 안 친하지만 니도 살아계실 때는 원망스럽고 왜 그럴 건 왜 났냐고 원망도 많이 해보고 억울함을 당해도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네 10대나 20대 초반까지 그렇게 보낸 걸로 보인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편찮으시면서 수족을 못 쓰든 누워 계시면서도 너에 대한 애착은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기운들이 내려오면서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지금 많이 감고 있는 격이야. 네가 그런 신기가 있다 보니 조상이든 신명이든 허주든 영적 기운이지 너 몸에 자꾸 왕래를 해. 그래서 너 사주에는 원래 남자 같은 애야.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친구하고 얘기해도 네가 아무리 고민해서 털털해. 그렇게 지내던 넌데 너 마음을 풀 데가 없는 거야.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왔는데 이 기운이 27, 28 이제 이렇게 29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람이 이제 계속 불기 시작해. 그러면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되고 그게 상문이 낀 거지. 잠을 자도 계속 이제 헛잠을 자게 되고 자다가 깰 일이 많고 가위를 눌린다든지 서서히 조상 바람이 불고 신의 바람이 불리기 시작해. 제자는 맞지만 신 받으라 한다고 받을 수 있어? 굳이 평범하게 살고 싶어. 평범하게 살고 싶어. 사람들은 다 평범한 거 원하지만 평범함이 엄청 어렵다. 네 사주가 조금 특별하며 특별한 대로 살아야지. 신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신 받으라 해서 누가 겁났어? 신이면 어떻게 할 건데? 제자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뭐 신 테스트 이런 건 하지 마. 잘못했다가는 신이 테스트 받을 신이야? 그럼 왜 신이야? 그게 남들이 아무리 다 제자라 해도 네가 인정이 안 되는데 네가 무서운데.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는 아 나한테도 그렇게 도와주는 신이 계시고 조상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걸 알아야 니한테 덕이 되고 한 개를 줘도 니가 두 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돼.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 빌고 살아야 니가 직업을 가지든 앞으로 장사를 하든 니가 사업을 하든 이런 게 충분히 엄청 많이 들어와. 근데 그게 다 신 탓이다. 어디 가면 뭐 신 받아야 된다. 신을 안 받으면 평범하게 살기 힘들다. 안 들어? 최근에 솔직히 한 2월 3월 이렇게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 말하고 저기도 이게 똑같이 말해요. 하지만 신을 받기 전에 조상이 닦여야 되고 네가 신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받는다고 뭐 해결돼? 절대 안 돼. 그러면 조금 조금씩 벌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그게 아버지도 풀어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네가 조금씩 살아가야 탄탄하게 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생겨. 근데 너는 신을 받고 불리기는 되게 힘들다. 너는 눈에 보여야 되고 네가 완전히 믿을 때까지는 네가 뭔가 확신 탁 띵 하고 들 때까지는 힘들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운에도 네가 그 주력을 조금 타고나다 보니까 명땜을 계속 하는 거야. 내가 요 직업에서 한 1년 벌어서 어떻게 해야지, 3년 벌어서 어떻게 해야지 해도 그 기운에 명땜 할 일, 네가 아플 일 뭘 하면 돈으로 치게 되고 사람으로 계속 충돌을 줘.
그런 얘한테는 벌써 동전은 와 있어. 그래서 예감이 빠르고 직감 촉이라지. 일할 때도 이렇게 하면 더잘 되겠다. 그 본능적으로 움직여져. 배우기도 빨리 배우는데 실전도 빨리 되고. 근데 네 마음대로 안 되면 엄청 투덜대고 짜증내고 변덕이 죽을 듯이 하네. 그래서 그런 기운은 조금 안정시켜줄 필요는 있고, 알고는 살아야 네가 앞으로 장사를 하든 뭘 해도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건 엄청 많이 갖고 있어. 사주에 복은 되게 많다. 필요하면 또뭐 어떻게 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또 놀다가도 어떡하지 이러다 보면 또 누가 이렇게 해볼래 하면 또 가게 되고. 그지? 그 복은 많아. 네 명이 없으니까 뭔가 가져도 내가 끝까지 유지를 못하는 거야. 그거 하기 위해서라도 벌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치성도 드리고 조금 알고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하는 해. 뭔가를 내가 다듬어야 되는 해야. 근데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준비가 된게 없지. 그럼 앞으로 몇 년을 준비한다 생각을 해. 그리고 돈을 이제 조금씩 벌면 동자도 찾아보고 아버지도 천도해드리고 뭐 조상도 닦아드리고 하면서 네 길을 조금 조금 찾아가.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해. 그리고 게으르다. 귀차니즘이 너무 많아. 하루 종일 어떤 날은 밥도 안 먹고 뒹굴거리고. 그런 부분에서 네가 자꾸 뭔가 딜레이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뭘 하나씩 배우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도, 그러면 내가 빌고 살아야 되면 알아가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조금 풀고 살아. 그 다음부터는 네가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이제는 조금씩 빌고 살아야겠다,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라. 자,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 신기가 있나, 신가물이 있다, 뭐 그걸로 고민하신 것 같은데, 신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있지만 이 아이는 첫째는 명이 없는 아이다 보니까 그런 기운을 자꾸 치게 되고, 이제 상문이 집안에 나고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그 현상이 급격히 조금 다가오다 보니까 겁을 낸것 같은데, 신을 받을 제자는 아닙니다. 아니고 상문을 조금 풀고 자기 업을 도와주고 자기 촉을 주는 그런 신은 누구나 있는데, 이 아이한테도 그게 조금 강하게 올뿐 업양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만 조금 알고 살아도 충분히 앞으로 장사를 하든 직업을 가져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례자가 분명합니다.